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. 튀김할 때 사방팔방으로 튀고 닦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죠. 제일 힘든 부분이군요. 열심히 튀겨도 금방 눅눅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? 튀겼다 하면 기름 범벅, 실패하기 십상. 그야말로 까다로운 요리가 튀김인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삭한 튀김 요리 따라해보세요. 튀김도 더 바삭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기본 경력 15년 이상 튀김 요리로 유명한 일식, 중식 전문 고수들이 추천합니다. 많이 요리하기가 참으로 번거로웠던 튀김 요리를 한 번에 뚝딱.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우면서 소리까지 완벽한 겉은 바삭, 속은 촉촉 튀김 요리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. 첫 번째 고수를 찾아간 곳은 바삭한 튀김 요리로 유명한 일식 전문점. 소리까지 바삭한 비결 궁금한데요. 안녕하세요. 20년 차 일식 전문 박태준 고수의 비법. 중간중간 기름도 안 튀면서 비교적 간편하고 깔끔하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. 특히 일식 요리의 경우 해산물 튀김이 많은데요. 조리 시 해산물 속 수분이 기름에 잘 튀기 때문에 맛있게 튀기기가 참 까다롭답니다. 튀김 어려워요. 저희들만의 비법이 있어요. 이 모든 재료들이 굉장히 차가워야 되거든요. 첫 번째 꿀팁. 반죽의 재료를 모두 차갑게 보관할 것. 밀가루는 영하 8도에서 냉동 보관하고요. 계란물은 냉장 보관해야 온도 차이가 생겨 튀김옷이 기름도 덜 흡수하면서 단시간에 바삭한 튀김이 완성된답니다. 여기서 꿀팁 하나 더. 콩기름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훨씬 바삭해지고요. 풍미도 훨씬 좋아집니다. 먼저 수분이 싹 건조된 튀김기에 새 콩기름을 한 가득 부어준 다음 소량의 참기름을 추가해 튀김옷을 바삭하게 입혀줄 준비 완료. 무엇보다도 조리 시 기름이 덜 튀면서 튀김 요리가 한층 더 풍미있어진다는데요. 자, 고수가 추천한 튀김 요리 비법 정말 그럴까요? 육안으로만 봐도 느껴지시죠? 겉은 바삭, 속은 촉촉한 튀김이 완성됐네요.